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테레비는 시그마의 개편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돌아온 000M1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시그마 기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타 브랜드인 마틴 기타에서 직접 운영하던 이제 서브 브랜드였는데요. 생산 자체는 처음에는 일본,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엔 중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마틴에서 직접 운영하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모델 이름이나 모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마틴의 유명 모델들을 그대로 본뜬 듯한 모양으로 계속 출시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독일 쪽의 회사로 넘어갔는데 그 마틴과의 계약도 끝나면서 지금은 뭐 마틴 모델들 뿐만이 아니라 테일러, 깁슨 이런 유명 브랜드들의 카피 모델 같은 그런 디자인들의 모델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모델은 000M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예전에 000M1ST 이런 모델로 계속 출시가 됐었어요. 뒤에 붙는 ST라는 글자가 솔리드 탑 약자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시그마의 주력 모델들이 다 상판만 솔리드인 이 솔리드 탑 모델이라서 굳이 이 모델에만 그렇게 ST라고 붙여서 출시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최근에 개편이 되면서 그 ST 글자가 빠지고 000M1 이렇게 숫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모델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000 OM 바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판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합판인데 이 마호가니 계열의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각 모서리에 이렇게 검정색의 바인딩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측판, 후판 전부 다 유광 처리되어 있는 유광 기타고요. 뭐 장식은 요 사운드홀 주변의 로젯이나 이 상판 테두리에 인레이나 다 좀 심플하게 겹실선만 이렇게 들어간 형태고요. 토토이즈라고 하시기도 하죠. 이 토토스 문양의 픽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제 지판재는 이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친환경 합성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소재는 너무 그 재료나 이런 면에서 범위가 넓어서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뭐 면직물 쪽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얼핏 보면 아주 질 좋은 에보니인 것 같은 밀도가 높은 그런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 브릿지 핀에 흰색 점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 앞에 새들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오면 있는 너트는 시그마는 전 모델 다 본 뼈 재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너트는 43mm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많이 소개해드리는 마틴이나 테일러나 뭐 이런 해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좀 세계적으로 이 너트 폭이 점점 넓어진 좀 넓은 지판을 가진 기타가 많이 출시되는 추세거든요. 이 시그마도 넓어진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 시리즈는 아직 43mm고요. 더 위에 있는 뭐 28 시리즈나 이런 애들은 다 44.5mm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손이 크지 않은 분들은 이 원 시리즈나 시그마에서도 15 시리즈 이런 애들은 아직 지판이 좁으니까 이런 모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판 장식과 같이 지판 인레이도 아주 심플한 스타일로 커다란 점 이렇게 박혀 있고요. 더 위에 올라오시면 헤드에는 이게 인디언 로즈우드처럼 보이는데 킬리아라고 하는 소재예요. 겉보기에는 이 결이 상당히 인디언 로즈우드와 흡사하게 보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오면 이제 시그마 로고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틴과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시그마 기호가 들어간 이런 로고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뒷면엔 은색의 폐쇄형 헤드머신이 사용되고 있고요. 가운데 동그란 부분엔 아까 말씀드린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그마 기타는 마틴에서 직접 하던 브랜드여서 그런지 소리 자체도 마틴 특유의 거친 중저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탑솔리드에서 이런 같은 사이즈의 기타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시그마 기타가 보통 소리가 더 저음이 세고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시그마 기타가 저음이 센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톤 자체도 건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자체도 좀 더 빈티지한, 좀 오래된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43mm의 좁은 지판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도 크지 않은 편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그마 특유의 좀 저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 작아서 큰 바디는 쓰기 좀 꺼려지는데 그래도 저음은 좀 충분히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기타의학이 외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